안녕하세요. 유튜버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하하.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1차 과학표 이제 완성을 했죠. 그 상태에서 이제 파밍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원래 더 만들어야 돼요. 더 대량 생산을 하고 더 해야 되는데 아직은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나무가 없어서 이게 자동화를 못해요. 그래서 파밍까지만 우선 완료를 하려고 만든 거니까요. 더 대량 생산을 해야 돼요. 아셨죠? 저는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파밍 그린하우스 어딨죠? 그린하우스 여기 있죠? 이거를 우선 10개 정도만 만들어 보고 나무도 필요한데요. 나무를 해야 되고 나노봇을 해야 돼요. 나노봇이 있어야 빨리빨리 할것 같으니까 나노봇이 이거죠. 20개 다음에 50개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하면서 나노봇이라도 있으면 진짜 이거 나무 금방 캐는데요. 나노봇 자, 우선은 이 정도만 캐고 여기다가 나무 좀 입혀 놓도록 하겠습니다. 더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죠. 이거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만들어야 주입이 되고 1차 그 주입이 나와서 과학팩을 만드는데 이게 지금 못 만들고 있죠. 자, 이제 이거 볼까요? 나무를 만들 수 있죠? 네? 잠깐만. 하나 들어가서 300초 시간 동안 1.3개를 내놓죠? 근데 물이 10도에서 25도의 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건 뭐지? 10도에서 25도의 물? 여기서 나오는 물은 뭔데, 그럼? 당근은 그럼 어디다 쓰죠? 당근. 넌 뭐야? 캐럿 나와서 어디다 써? 사철이 야, 캐럿이 있어야 캐럿을 만드는데. 캐럿을 하나밖에, 야, 이거 어디서 나왔니? 0. 퍼센트지가 있구나. 0%? 0%인데 캐럿은 어디서, 장난치니? 0.0%인데 캐럿을 어떻게 구해요? 어디서 나왔지? 나노봇 완성. 도착. 봐요. 이것을 자동 이제 복구팩 철톱니와 역시 보드가 필요해요. 보드가 필요해요. 10개라도 해놓으면 되기 때문에 되니까 물 있는 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무 물 우리 여기 여기서 해볼까요? 어차피 여기 구간이 많이 안쓸것 같으니까 여기 살까요? 아, 또 막 우왕좌왕 해대고 있죠? 좋아요. 철도 가득 찼고 구리도 가득 찼고 철 구리가 이게 재료가 많은 게임은 한 가지 물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이가 아직 여유 없죠? 가득 찼고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물 온도는 몇이야? 15도잖아요. 15도인데? 뭐야 도대체 안에? 너 정체는 뭐야? 누구냐 난. 네. 그걸 해서 나무 생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프가 없어요. 오. 그리고 15도에서 25도니까 이물 온도가 15도잖아요. 그냥 가능할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온실하면서요. 워터보일러라는 게 생겼거든요. 워터보일러 that outputs water at 50 degrees. 워터보일러에서 나갈 때 물이 25도로 나간다. Does not create steam. 스팀을 만들진 않는다. 그러면은 물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스팀력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아닌가? 제 대가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스팀은 하지 않으니까 이물 온도를 높이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해볼까요? 안 돼, 모르면 해보면 되겠죠. 아, 필폼 위쪽 없앤다고 하고 그냥 왔네요. 자, 여러분, 잠시만 컷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분명 없앤 것 같은데요. 지우고 왔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물을 넣으면은 물 온도가 50도가 되는 거잖아요? 차이가 있나? 들어가면 이제 50도 이상의 물이 들어가는 건데, 야, 뭔 차이가 있니? 여기 왜안 되지? 안 되잖아, 뭐지? 안 되죠. 온도가 15도예요. 아닌가? 아직 모르겠어요. 이게 50도긴 한데, 50도, 50도. 아직 기존에 있던 물 때문에 그런가? 기존에 있던 물들이 소모가 돼야 물이 안 들어가죠, 지금? 물이 안 들어가요. 지금 이게 뭔가 문제 있어요. 다시. 하는 대로 물 다시 들어가죠. 물 공급 다시 되고요. 뭐지 그럼 이거? 짤데기 없는 건가요? 오, 캐럿이 뭔지 모르겠어요. 우선 나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필요하니까 여기 제가 이게 많이 캤잖아요, 나무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있어요. 아콘이 필요하고 하나 필요해. 하나, 물과 하나. 그러면 이제 물 들어가죠. 좋아요. 그래요. 그래요. 여기다 이제 벤트를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길게 양쪽으로. 넣어놔야 돼요, 더. 그냥 왕창. 내가 이거 없어서 내가 살려줬다. 더. 오. 비켜. 저는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놓고 아콘이 들어가고, 잠시만요. 예전에는 이제 밥스모드나 엠반모드를 하면은 안쪽 바깥쪽 구분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안 되니까
들어가고 하나로 통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한 거니까 나간다. 나갈 때도 만약 아 그게 되면 좋긴 한데 아직은 안 돼요. 돼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무 생산이 중요해요. 보셨다시피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300초긴 하지만 이것도 제작 속도가 1인 제작 속도가 1이니까 300초에 나와요. 즉 5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죠. 5분마다 더 만들어야 돼요. 여기다가 재료를 가져와서 막 진짜 한 여기까지는 해서 만드는 걸로 한 두 개 정도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나노봇이 우선 만들어졌으니까 나무 좀 캐서 하는 거 치고, 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야. 선택하고 왼쪽에 나무. 나무가 어디 있을까요? 나무. 나무. 트리가 아닌가? 그냥 나무인가? 나무. 나무도 아닌데? 뭐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무를 찾아볼게요. 목재? 설마, 목재? 목재도 아닌데? 제가 아닌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찾아볼게요. 아, 진짜. 이름 어렵다. 여기 있죠? 목재 맞잖아! 목재를 해놓으면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보관을 해야죠. 올려서 나간 다음에 벽제기. 상자. 상자. 보면은 됐죠? 우선 됐고, 전기. 우선 이렇게 전기 연결하겠습니다. 우선. 됐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또 상자 하나 놓고 아콘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죠. 그럼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무가 나오겠죠. 나무랑 아콘이 나오면은 이쪽 벽제기로 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쪽 걸로 이쪽에서 나오는 것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다 하는 이유가 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들어간 안 해도 되겠네요. 이쪽에서 나오고 이쪽에서 나올 때 겹칠 수가 있잖아요. 나오고 겹칠 일은 없네요. 안 해도 되겠네요. 예, 잘못 생각했어요. 예, 나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가던 거는 여기서 미리 다 걸러서 나갈 테니까 됐죠. 이제 나노봇으로 나무를 더 캐서 더 왕창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안 되겠어요. 나무가 여기 있죠? 이거를 정말 왕창. 이거를 더 왕창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빠르죠? 이렇게 나무 갖고 와. 다쓸 때까지 나무만 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노봇입니다, 여러분. 소모가 안 되죠?
나무 포세, 와, 많이 캤죠? 만들어. 저, 슬슬 스무 될 때가 됐는데, 그쵸? 스무 됐죠? 하하. 그래서 나무를 왕창 얻을 수 있습니다. 자차. 이제 제 영역을 방해하고 있는 이쪽 나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봇도 했고,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해야 되고요. 팀플레이트를 해야 되니까 이거 먼저 할까요? 실버보다는 130개.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해야 한다는 거. 자, 여기. 방해한다. 빨리 다 없애버려라. 아우, 나무 캐는 게 너무 좋아졌죠? 자, 이제 됐고. 가서 더 이제 나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해야 돼요. 아이언. 아이언은 여기 많이 있으니까요. 좋아요. 틴. 이게 부족해요, 지금 이게. 이게 부족해요. 가서 이걸 만들어야 돼요. 이제 됐죠? 자, 이왕이면 짝수 맞추는 게 좋겠죠? 다섯 개 하나 더. 당근, 오예, 당근 두 개. 오예, 당근 두 개. 당근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당근 두 개. 여기죠? 전력량. 오, 전기도 좀 연결해야 되겠어요. 많이 됐죠? 자, 이제 여기다가 더. 말 많이. 대량으로다가. 대량으로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많이. 이 나무 위치도 이것도 바꿔야죠, 다시. 이쪽으로 바꾸고, 부트 우클릭해서, 부트 좌클릭. 야, 붙여넣기. 됐죠? 아, 멀다. 아, 파리치 너무 부러워. 아. 오. 아, 야. 만들고. 전기부터 연결해볼까요? 진짜 많, 진짜 많이. 나무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진짜 많이. 이렇게 놓고. 한땀한땀 장인정신으로다가 한땀한땀 나노봇을 하면 빨라요. 나노봇을 하는 법 보여드릴게요. 전기 좀 이렇게 연결하려고. 이제 이거 없애면 되죠. 이렇게 딱 맞췄다. 딱 맞췄어. 와, 딱 맞췄죠. 이제 이거를 복사하는 거죠.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쉽게 쉽게, 정말 쉽게 쉽게, 이게 나노봇의 위력입니다. 이렇게 이거 없애고요. 어때 여러분? 쇼? 그래서 이제 저저저저 야, 잠깐 다다다다. 아싸스, 미안해. 이제 나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야, 나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동화가 완료됐습니다, 여러분.
빰빠밤. 나무가 바깥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 바깥쪽으로 타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이쪽을 타고 가는 게 좋겠죠? 이쪽을 가로질러서. 이쪽을 가로질러서. 어디를 가로질까요? 이쪽을 가로질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쪽은 안 쓰니까. 이쪽을 가로질러서 가면은 됩니다. 그럼 나무가 이제 많이 나올 거고, 여기도 안 되겠어요. 야야야. 이렇게 가면서 디아벨트로 하나씩. 아,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그죠?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나무. 나머지는 왜안 나오지? 아콘이 없나? 아콘? 됐죠? 이제 슬슬 나무가 10개씩 나올 타이밍이에요. 전기. 전기도 괜찮고. 나오고 있죠? 자, 팀플레이트 끝냈네요. 이제 나무는 자동화가 됐고요. 이야.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뛰어 넘어가기만 하면 돼요. 택한 뛰어 넘죠? 오케이, 굿. 나무도 자동화가 완료됐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별로 이쁘지 않아. 이렇게, 오! 됐습니다. 일로 이제 나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로 나무 투입이 돼야 되는데요. 잠시 여기서 이렇게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봐요. 나무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완전 자동화가 이루어졌죠. 이거 필요 없어요. 나무가 자동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아, 진짜 나무 너무 안 나오네요. 이거 한번 타임 지나야 그나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당근은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당근은 어디다 쓰지? 당근. 당근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당근을 좀 만들어 볼까요? 구하기가 힘든 거니까 어디다 쓰는지는 몰라도 우선 조금만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나 물도 넘치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살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를 조금만. 야우.
파이프를 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와, 파이프 하나도 없구나. 이것도 다 썼네요. 아. 오? 당근. 당근, 당근. 언제 필요할지 몰라요. 벨트도 없고, 이게 지금 있는 게 뭐야? 이것도 만들 수 있죠? 오,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 초당 13.67? 오, 2배 속도네요, 거의. 거의 2배 속도예요, 거의. 13.67이죠, 초당 아이템 속도가. 이거는 7.6이고요. 그러니까 거의 2배 되면 되지. 2배 속도니까. 만들기 쉽네요, 이것도. 기본 벨트에다가 톱니랑 철판만 넣으면 나오고요. 기본에다가 철판 이것도 합쳐져서 오케이. 대충 만드는 법은 이해했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놓고 오 나오고 됐습니다. 여기도 이제, 아, 전기. 물 들어갈 거고, 이제 당근. 당근, 당근. 아, 하나씩이구나. 자, 들어가면은 이제 50초 뒤에, 500초 뒤에 캐럿이 5.8개가 나오죠. 굿. 2개가 돌아갈 거고, 또 돌다 보면은 계속해서 당근이 쌓이겠죠. 당근이 계속 쌓일 거니까 그때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놔두면은 당근이 재배가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무가 이제 쭉쭉 나오게 됩니다. 보세요, 그쵸? 지금 쌓여서 안 나오고 있을 거예요. 공간이 부족해서. 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아콘도 쌓여 있으니까 아콘도 들어올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나무 자동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분단이다. Like a star in the sky, I'm okay.